코리아 코스닥 현재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위원님. 자, 오늘 시장 아침에서는 일단 갭상승이 대부분 조금씩 나와주면서 굉장히 좋을 것처럼 느낌을 줬지만 역시나 빠졌습니다. 자, 바로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시장은 박스권장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종목을 제약주들을 추천을 할 때에서 어떤 생각으로 추천을 했는지를 어제 제가 생각을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시장이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조정시 싸게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느낌이 좀 그래서 어제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제약주들을 공략하는데 한 10% 정도 빠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도 종목들을 지금 가격들을 다 밑으로 다 후려쳐서 밑으로 좀 싸게 좀 내려서 지금 추천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공개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도 쫓아가지 말고 제약주들이 조만간에 흔들리면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종목들이 제약주 10%씩 흔들렸죠. 그런 식으로 흔들리면 싸게 사자는 전략을 바로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장이지 않나 싶어요. 자 보니까 자 차트를 보니까 자 먼저 업종에 있는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2200을 저항선으로 두고 있고 지지를 2000을 두고 있고 물론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2000과 2200의 박스권 내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움직여주고 있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 박스권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뭐 모든 업종들 종목도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쪽이 IT 섹터와 제약주일 겁니다. 그 외의 섹터들은 사실은 뭐 관심이 그것보다는 지금 얘기해드렸던 테마주보다는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우선주하고 그 다음에 우선주들 지금 삼성중고 부 이쪽하고 빅텍이라든지 이쪽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사실 그쪽도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에서 이제 사는 건 거기는 이제 놓쳤어요. 이제는 거기서는 조만간에 고점을 치게 되면 이제 곡돌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언제 고점을 치고 밀릴지는 모르지만 고점을 치고 밀리게 되면 그냥 손실 10%는 그냥 눈 깜짝할 새 10%는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요. 어디가 저쪽에 있는 우선주들 급등해 있는 쪽들 눈 깜짝할 새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10%는 당연한 거고 30%에서 50% 깨질 것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그거를 하여튼 지금 자리에서는 그쪽은 위험해요. 위험한데 어쨌든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IT 부품주와 제약주를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IT 섹터들은 지수가 2200을 돌파 시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모두 다 강하게 움직이지는 어려울 거예요. 모두 다 강하지 않고 일부 전기차, 뭐 일부 뭐 자동차 부품주, 뭐 일부 IT 뭐 시스템 반도체, 일부 반도체 재료 장비, 일부 뭐 2차 전지 일부 종목들만 좀 강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지금처럼 이게 박스권이 있을 때에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거나 살살살 빠지는 IT 부품주들이 예상이 되고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흔들림이 나와요. 오늘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뭐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대한유팜이라든지 뭐 동화약품이라든지 한 3에서 4% 정도 지금 빠지죠. 근데 조금 더 빠지게 되면 다 매매 종목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박스권 매매 전략인데 어쨌든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쪽이 제약주예요. 그래서 IT주들은 일부 몇몇 종목, 그러니까 IT종목,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IT종목 한 대충 한 50개 있죠? 움직이는 거 한 5개 정도입니다.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50개라 치면, 그러니까 IT 부품주 100개로 따지게 되면 10개 정도만 움직이고 90개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적으로 매매해서 먹기가 되게 어렵죠. 다 약한 건 아니고 강한 애들도 있지만 그거를 찾아서 먹기가 너무 어렵지만 제약주들은 그래도 반반입니다. 그리고 그 반 중에서도 잘 안 빠져요. 안 빠지고 그리고 수익 나는 것도 그나마 좀 유리하고 그리고 급등 나오는 것도 반이나 급등이 나오고 그래서 제약주들이 먹기가 좀 쉬운데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선 제약주들을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는 게 좋은데 오늘도 제가 제약주 섹터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어제 좀 이슈가 있었어요. 뭐 힌트를 드리게 되면 이제 보톡스 관련인데 어제 메디톡신에 대한 시자처에서 그거를 탈락을 시켰죠. 그래갖고 그거에 따른 반사익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장이 확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종목들이 싹 내려가게 되면 제약주들을 저점 매수해서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